TMI 토크쇼. TMI 토크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TMI 토크쇼의 이은지, 이태현입니다.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제작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의 소중한 제작부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어디? 오! 짠! 어디서 오셨어요? 개성같이 등장한 우리 제작부원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63기 제작부 진세별이라고 합니다. 그 방송국에서 제작부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방송국에서 제작부는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콘텐츠 같은 영상 콘텐츠와 보이는 라디오 같은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또 단편 영화 같은 걸 제작하기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제작부가 보통 뭘 해달라 이런 걸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제작부가 제일 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저희가 방송을 안 하면 방송이 나가지 않는데. 그런가? 모두가 필요한 존재죠. 맞아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네. 네네.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선 오디오 콘텐츠를 저희가 대본을 다 쓰고요. 오디오 콘텐츠에 들어갈 음악을 고르기도 하고 저희가 컷 편집을 해서 기술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찍고 살릴 부분과 살리지 않을 부분을 저희가 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작업이네요. 아무래도 컷 편집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엄청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밌는 일이 뭔가요? 저는 사실 방송 촬영을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기획도 다 끝나고 이제 아직까지 편집도 안 들어간 그 촬영하는 그 중간이 아무래도 저는 제일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촬영하는 순간이 제일 뻘짓을 많이 하고 웃기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뻘짓 많이 하는 게 솔직히 제작부한테 많이 힘들죠. 보는 볼 때는 즐겁지만 이제 편집을 할 때 잘라낼 게 많다. 그럼 제작부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TR. 네, TR 하면서 어떤 걸 배웠고 그리고 어떤 게 힘들었는지. 사실 저희는 TR을 하면서 제일 처음 배운 게 대본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오디오 콘텐츠를 진행을 하려면 아나운서분들이 읽으실 대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본 쓰는 걸 먼저 배웠는데요. 그 대본 쓰는 걸 배우고 다음에 배운 게 방송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사실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촬영이라고 했지만 배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것도 방송 진행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TR 때도 제작부가 하는 일이 달랐잖아요. 영화를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 제작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콘티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콘티를 그렸는데 이거를 기술한테 줬을 때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나도 못 알아보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뭐 더 못 그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신입생 모집했고 이제 다들 뭐 동아리 뭐 들어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방송국 제작부에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지. 일단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작부가 영상 콘텐츠도 진행을 하고 오디오 콘텐츠 같이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또 겨울에는 단편 영화도 만들다 보니까 창작을 해야 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창작을 좋아하는 친구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작을 좋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창작을 좋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은 모르겠죠. 예. 네. 지금은 왜 모르시는 거죠? 네, 본인의 아이디어도 확실히 최고인데. 즐겁긴 한데 이제 생각보다 창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작부원에게도 좋고 아니면 선배님들한테도 좋고 이제 들어올 후배들한테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말. 지금 3기 끝까지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진짜 꼭 끝까지 겨울 티아 이제 끝나는 날까지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후배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부원 진세별 씨를 만나서 제작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MI 토크쇼 안녕. 좋아요. 구독이요. 알림 설정 올 것이요. 와.